안녕하세요. 네, 아유 미인이 우리 집에 오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몇 살이죠, 우리? 우리? 토끼 때 75년생. 75년. 네. 자, 성씨가 어떻게 돼요? 일월성자. 마음의 상처, 정신의 상처 너무나 많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부딪혔어요. 사람에 대해 치였고 내가 열심히 살라고 친구들한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게 전혀가 없었고 늘 애들한테 치이는 것 같았고 늘 내가 뒷전인 것 같았고 이럴 때 또 한 가지 더 조금 본인은 초년궁이 없어요. 초년궁이라는 거는 부모 덕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기를 낳고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한번 망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우리 집에 문제가 크게 한번 터져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거든. 근데 당신은 친척 집에 가는 것도 못했고 어디 가는 것도 안 됐고 그래서 어디를 택했냐? 교회. 예. 예. 그래서 세상을 피해서 간 곳이 교회다 보니까 그곳이 나한테는 뭐냐면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예, 그쵸. 딴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교리라든가 이런 것도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믿었고 하나 하면 하나밖에 모르는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짝을 만나서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러는데 나이는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아기도 없지, 결혼해서 또 없지, 상대방도 없지, 교회 한적한에 있는 나하고 같이 교회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다 잘 살아요. 잘 살죠. 그리고 또 한몫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죠. 네. 다니면서도 하고 항상 그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계기예요. 평생을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저는 항상 그 제자리고 발전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뭐 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제 기도만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회의가 들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있으신 건지 신은 정말 있으신 건지 그런 회의가 들어서 참나 이거 근데 오래간만에 철학적이고 염색적이고 이런 손님을 지금 만나는 것 같네요. 엄마는 제가 볼 때는 살아계신 거로 보이고 네.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엄마를 찾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본인이. 왜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과연 내가 갔을 때 우리 엄마는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나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언니도 있는 거로 보이는데 언니도 내 이런 많이 말렸거든. 돌아와라.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전혀 보이지를 못했어. 얘기를 안 들었어. 아예 세상 얘기를 아예 안 들었어. 가족 얘기도 안 들었어. 왜 어디가 끝일까? 누가 왜 그 해답을 안 줄까? 예, 그 해답을 찾아서 갔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으니까 나이만 먹어가고 좀 답답해서 왔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마음의 정화를 좀 시켜야 되니까 한번 종을 들으면서 본인이 느끼시는 게 없어요? 이런 종은 일반적인 삶에서 들을 수가 없고 이런 종은 어디서 많이 듣죠? 절. 그렇죠. 자, 이런 절에 기회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안 되신 게 부모하고 연이 없어요. 당신은 어머니와 배와 아버지의 뼈만 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미안한 소리 좀 할게요. 당신이 태어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예, 노다지 싸우는 모습을 봤을 거고 또다지 아버지가 그냥 소리 지르고 엄마도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을 봤고 아버지가 또 이제 한량이가 있어서 바깥에 나가서 뭐 보러 올게 뭐 보러 올게 하면지만 늘 일만 저지르고 벌어오지를 못하고 또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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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당신이 태어나면서 자식도
태어나면서 복을 안고 지고 태어나는 애가 업둥이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를 갈라놓고 부모의 재산을 다 없애는 그런 자식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부모가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원래는 당신을 낳은가 동시에 조금 뭐 부모가 이제 뭐 살을 좀 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자식이 되면서 이렇게 집안이 망하고 자꾸 뭐가 된다 그러면은 꼭 마지막 자손을 생각하면 돼. 근데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니야. 어차피 당신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네, 아, 그건 알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아이는 태어나면은 우리가 옛날로 따지자 그러면은 절에 줘. 아니면은 먼 나라로 입양을 시켜. 그래서 부모가 없는 곳, 애로운 곳, 고독한 곳에서 당신은 살면은 이런 그 고충이 사라지게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타이든 본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적이든 수장 어디 가서 이제 갇혀서 사는 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누구를 안 만나고 일부러 누구 단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얘 사주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조금 하나 더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애롭고 고독하지 않으면은요 명이 없어요. 자, 한 가지는 주는 대신에 다른 한 가지는 전혀 안 주는 사주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 가지는 명을 주는 대신에 그 외에 고독함과 외로움, 금전의 외로움, 그 다음에 또 형제 일신과 뭐 만나지 못하는 거, 내 집을 등지고 남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 또 남의 눈칫밥을 먹고 살면서 내 사주를 때우는 거. 그러면 제가 이제라도 교회를 이제 등지고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절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남은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 보면 머리를 깎아야지 되고 그곳에 가서 공덕을 드리고 또 마음의 수양 뭐 이런 거 닦으면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우리가 먹던 물 먹으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절에 가고 싶은 생각이 왜 드냐면은 나는 절밥을 먹어야 되고 신밥을 먹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해서 내가 뭔가 업장소멸을 하고 살아야지 되는 그런 사주가 들어있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평범한 신도가 아니라 예, 목사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제가 공덕을 많이 쌓으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네. 절에 가서든 기도를 하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든 아, 그런 사주였구나. 오늘 너무 뜻밖의 제가 말씀을 들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한 방향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진짜 안 찾아왔는지 좀. 왜냐면은 때가 되고 시가 돼야 되는 거야. 아. 때가 되고 시가 되지 않으면은 그 멈춰져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등지고 산에 기이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 제가 그 정도만 해도 산에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만나뵙게 된 것도 다 이끌림에 들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제 발로 걸어온 거라 하지만은 이끌림이지. 오늘과 우리 오늘 당신하고 나하고 오늘 만난 거는 뭐 처면이라고 하더라도 조상은 엄마 한번 맘마 한번 왕래를 하거든. 왕래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딸내미가 있는데 이러이러하니까 김보살이 좀 잘 봐갖고 이 사람 업장 소멸을 시키고 빨리 잘 살게 만들어주라고 메시지지. 메시지.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나마 저를 저버리진 않으셨네요. 그렇지.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진짜 눈물이 나네요, 진짜. 아유. 예. 목숨은 살려주신다 해. 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양하고, 예, 좋은 업적 많이 쌓겠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제가 비록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신만 모신다는 게 이게 답답한 거에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보고자 이렇게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까지 답답했던 거, 예수님을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말씀이 없으세요. 항상 지켜봐 주시고 그런 분이신데 여기에 찾아오니까 너무 시원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 걸음 더 신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진짜 여기 찾아뵙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분들한테도 저처럼 이렇게 갈림길을 서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종교는 자유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명을 떼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떨어지고 또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오늘 오신 분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아프고 또 상처가 좀 심하고 그런데 어떤 종교든 종교의 그 갭은 없지만 신을 모셔야 된다든지 신령님을 가야 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